이 노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그룹 바로 비틀즈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1962년 데뷔했던 비틀즈는 1970년 해체를 하게 됩니다. 대중음악의 인식도 바꿨으며 만들어지는 방식까지 바꿨다고 평가받는 그룹이죠. 현재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뻗치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 당시 새로운 현대사회의 변화까지 이끌었다는 것.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틀즈의 등장은 20세기 사회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말이죠. 2009년 9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음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앨범이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틀즈는 해체된 적이 없다. 4명의 전설 존 레논은 1980년 12월 8일 생을 마감했고 조지 해리슨은 2001년 11월 29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재까지 살아있는 전설은 둘, 폴 매카트니와 링고스타뿐이죠. 이들이 해체 이후에 앨범을 낸 적이 없는데 새로운 앨범이 있다는 것, 무슨 말이었을까요? 정확한 날짜, 비틀즈는 1970년 오늘인 4월 9일 공식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54년 전이었죠. 세상에 발매된 적이 없는 비틀즈의 앨범, 해체가 되고 나서 수년 뒤에 만들어진 것. 그 앨범은 총 11곡을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사후에 만든 그런 앨범이라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실제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 사이에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개 앨범, 세상에 발매되지 않은 이 앨범을 손에 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 만약 이걸 가지고 저작권으로 세상에 유포했다면 정말 그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만약 비틀즈 멤버의 미공개 앨범 녹음까지 끝낸 게 있다면 당시의 소속사라던가 혹은 각자 멤버들이 따로 가지고 있을 노래일 텐데 왜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가 공개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공개한, 이 앨범을 공개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앨범은 우리 기준이다. 비틀즈는 아직 존재하고 사망한 멤버도 살아있다 라는 말이었죠. 그렇다면 비틀즈는 죽음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을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이를 미스터리 극장 평행우주에 존재하는 비틀즈의 노래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평행우주론, 평행우주,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평행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합니다. 우리 지구와 똑같이 생긴 여러 가지의 우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가 존재하고 그곳엔 우리와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누군가, 다른 우주에, 평행 우주에 똑같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좀 한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이 지구에서는 예를 들어 이미 돌아가셨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해서 말이죠. 헌데 다른 우주에서 그 사람은 사망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상상력입니다.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 아주 특이한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자신을 제임스 리차드라고 소개한 이 남자, 자기가 평행 우주 다른 지구에 가서 그곳에서 비틀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비틀즈가 실제로 그 지구에선 살아있고 지금 2024년 현재에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투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다른 우주에서 가지고 온 앨범, 바로 비틀즈의 앨범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앞서 있던 그 비트가 좋은 것 같은데, 세련된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2024년 현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AI 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만한 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헌데 2009년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있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었던 총 11곡을 평가한 수많은 사람들은 비틀즈가 만들었던 비트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하나 의심할 수 없던 상태의 완벽한 하나의 앨범 수록곡 11곡. 시간 관계상 전부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노래에 대한 음원은 가장 끝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는 과연 어떻게 이 음원들을 갖고 있게 된 걸까?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사이트에 무료 음원으로 올린 11곡. 그 내용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최근에 경험한 실제 이야기다. 일어난 일의 성격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익명을 유지하겠다. 지금은 제임스 리차드라고 불러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리차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폴 맥카트니의 본명 앞에 있는 제임스, 링고스타의 본명 앞에 있는 리차드 스타키 중 리차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임스 리차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걸까요? 2009년 9월 9일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발매되지 않은 비틀즈의 앨범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다 라는 것이죠. 이 앨범은 발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체한 지 몇 년 후에 녹음된 곡이다 라고 서두에 적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들은 분명 믿을 수 없고 자신을 터무니없다라고 볼까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조차 당혹스럽다라고 말을 하며 충분한 증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9월에 겪었습니다. 기르는 강아지와 함께 캘리포니아 트럭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고 자신의 집이었던 리버모어로 향하는 길, 그 길엔 델프레드 캐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곳을 드라이브하고 있던 중 시간은 약 오후 2시쯤 걔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몸짓을 보이길래 협곡 부근에다가 정차를 했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죠. 걔가 볼일을 보는 동안 차에서 내려 잠시 몸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날카롭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나가던 토끼를 쫓고 있는 모습이었죠. 빨리 데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울퉁불퉁하고 부드러운 흙이 섞여있는 땅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섞여있기에 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약 30-40m쯤 달렸을 때 제임스 리차드는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됩니다. 나중에 알 사실이었는데요. 바로 바닥에 있었던 토끼굴 그곳에 걸려 넘어지고 머리부터 넘어지면서 순간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그 이후 정신이 들었을 때 머리에 붕대가 감겨진 채로 어느 가정집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집안 내부 창가 쪽에 누워 있었는데 다른 집들과 다 똑같았죠. 헌데 창문 쪽에는 지금껏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전자기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초자연적 기계였죠. 그리고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그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제임스 리차드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왜냐면 분명 여기는 허허벌판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언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이런 소음 같은 게 들리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자신에게 뛰어옵니다. 다행히 개도 살아있었던 거죠. 그렇게 문 앞에 서 있었던 남성. 키는 약 180, 머리가 길며 캐주얼한 차림새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나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면서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를 확인했고 쓰러진 너를 발견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제임스 리차드는 자기가 떨어진 곳이 어디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고맙다고 말하면서 여기가 어디냐? 라는 질문을 했더니 조나스는 네가 아까 쓰러진 데서 한 6m 정도 떨어진 곳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분명 제임스 리차드가 차를 세운 곳은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협곡 중간이었습니다. 조나스한테 아니 이상한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여기 주변에 내가 봐도 사람이 사는 집이 없었는데 라는 이야기하자 조나스는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깨어났을 때 봤던 창틀에 있는 이상한 전자기계를 보면서 사실 나는 너네 차원의 지구를 여행 중이었어. 근데 네가 뜨거운 그 햇빛 아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쓰러져 있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는 차원으로 널 데리고 온 거야 라고 조나스가 말을 합니다. 제임스 리차드는 아니 차원 이동을 한다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유튜브 동영상이 전부인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라는 질문을 하자 조나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지구에서는 평행 우주, 평행 세계를 여행하는 건 매우 쉬워. 누구나 구입할 수 있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5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미국 정부가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죠. 헌데 자신들이 살았던 그 지구에서는 평행 이동, 평행 차원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와 다른 발전을 겪었던 것이었죠. 해서 그 오랜 연구의 결과 끝에 포탈을 이용해 수많은 지구, 평행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차원 이동 과정 중에 포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사망사고가 자꾸 발생을 해서 평평한 곳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한 포털을 만드는 곳을 오랫동안 구축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나스는 이런 기계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다가 제임스 리차드가 쓰러진 그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왔다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데리고 갔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밥을 먹은 이야기도 있는데 모든 내용들은 다 비슷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그곳에서 밥을 먹었을 때 케첩을 봤더니 케첩이 보라색이었고 맛도 정말 이상했다라는 말도 남겨놨습니다. 무언가 신기해서 각자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건들, 문화, 음식 이런 부분들이었죠. 유사한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헌데 TV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무언가 특이한 이야기가 됩니다. 주제는 음악이었죠. 가장 유명한 그룹이 궁금했던 겁니다. 바로 비틀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임스 리차드는 너희도 혹시 비틀즈 알아? 응, 비틀즈 안다. 아, 비틀즈는 1970년에 해체하고 솔로 활동하다 존은 1980년 총에 맞아 사망했고 조지 해리슨은 2001년 암에 걸려 사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 내 친형 얼마 전에 비틀즈 공연 보고 왔어 라는 대답이었죠. 우리 세상에서 비틀즈가 이미 해체했고 멤버 중 두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곳에 비틀즈는 계속 공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황한 제임스 리차드가 비틀즈가 아직도 활동하냐 라는 질문에 맞다 공연을 하고 있다. 존 레논도 살아있고 조지 해리슨도 살아있으며 해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도 투어를 하고 있다. 깜짝 놀란 제임스에게 이쪽으로 따라와봐라 라고 하면서 안내한 곳이 바로 수많은 앨범이 있는 약간 음악에 관련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실제 비틀즈의 페퍼상사 앨범도 있었는데 커버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우리한테 존재하는 노래까지 전부 다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엔 비틀즈의 카세트 테이프들도 있었는데 노래를 녹음해놓은 테이프였던 거죠. 빈 카세트의 말입니다. 그 옛날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노래 제목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MP3 같은 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어떤 노래 같은 걸 복사하듯이 그걸 가지고 있던 거였죠. 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he Beatles. 비틀즈의 그룹명과 Everyday Chemistry라는 단어로 처음 보는 앨범명입니다. 그리고 11곡의 수록곡까지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죠. 그런데요, 이 앨범은 앞선 앨범과 달랐습니다. 앞선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앨범이었는데 이건 생전 처음 보는 노래였죠. 조나스는 카세트 테이프로 그 노래를 재생시켜 주었습니다. 초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다 라고 리처드 제임스는 이 상황을 언급했죠. 그렇게 우리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비틀즈의 노래를 최초로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혹시 이 노래 내가 복사해서 다시 우리 지구로 가져가도 돼?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 너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 사진도 없고 기념품도 없고 테이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러냐 묻자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는요 꼭 가져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초인종 소리에 응답하느라 주위가 산만해졌을 때 이 테이프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조나스의 안내에 따라 개와 함께 포탈을 타고 우리의 지구에 돌아왔던 것이죠.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구에 돌아왔던 제임스 리차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월마트에 가는 거였죠. 왜냐면 이 친구는 당시에도 MP3가 워낙에 많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기기가 있었죠.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어서 그걸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정컨대 1970년대 후반 해체 이후지요. 80년대 중반 사이에 발매된 앨범 존 레논 사건이 있기 전 그 사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세계에선 존재할 수 없는 앨범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현재 자신이 그걸 모두 디지털화해서 너희 모두가 들을 수 있다 라며 공개를 했습니다. 평행 우주에서 존재하는 비틀즈 그 앨범이 공개하자 말 그대로 난리가 나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적혀있는 것처럼 The Beatles Never Broke Up .com이라고 치시면 그 누구든 여긴 음원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틀즈의 앨범을 평행 우주인 다른 우주에 갖고 그곳에서 비틀즈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 그 앨범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는 어떠한 수익도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을 조작하는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강하죠. 하지만 그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앨범들을 무료로 배포했으니 말이죠. 그는 정말 평행 우주의 포털을 통해 새로운 지구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비틀즈를 알게 되고 그 비틀즈의 앨범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던 걸까요? 과연 그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그 미스터리는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임스 리차드는 그 이유, 정체를 완벽히 감췄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쯤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죠. 이거 어그로 끈 거다. 왜냐면 2009년 9월 9일 날 비틀즈 주제의 게임 같은 어떤 앨범 세트의 발매일이었기 때문에 이거 바이럴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헌데요, 우린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틀즈의 새로운 앨범 세트가 나온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필요한 일일까요? 전설로 남은 비틀즈의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앨범 세트가 나온다라는 건 굳이 바이럴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노래 몇 곡을 틀어드렸는데 이 노래를 듣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이 노래가 외부에 공개되고 나서 비틀즈를 정말 좋아하는 수많은 분들과 전문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매시업 곡이다. 매시업 곡이다 라는 뜻을 좀 쉽게 풀어 설명을 하자면 다른 곡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새로운 노래 이런 곡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임스 리차드가 기존에 있었던 각 멤버들의 각각의 솔로로 나왔던 활동 음악들을 하나씩 형태를 합쳐서 마치 네 명이 같이 함께하는 듯한 새로운 형태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찾은 게 있었습니다. 각 트랙에 비틀즈의 다양한 솔로의 음악들이 들어갔고 그 악주도 하나씩 들어왔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죠. 그리고 어떤 곡은 Band on the Run 이라는 것과 그리고 조지 아리슨의 When We Was Fab 이라고 불렀던 노래가 합쳐져서 나왔다. 이 부분을 분리한 것들도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노래는 폴 맥카트니의 노래와 다른 노래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각 멤버들의 솔로 활동 노래들을 섞어 마치 새로운 곡인 것처럼 만들었던 노래 바로
메시업입니다. 물론 이걸 완전히 확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소스들 다 분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중 일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할 정도로 이 앨범의 노래가 깨끗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건데 만약 이게 가능한 사람이라면 비틀즈의 음악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에 뿌려져 있는 LP라던가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임스 리차드의 정체에 대해 많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는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죠. 단순히 분명 비틀즈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비틀즈와 함께 혹은 비틀즈의 노래와 관련된 원본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정도의 추측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겐 사라졌던 인물, 사라졌던 인물의 목소리와 관련된 작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AI죠. 요즘엔 AI를 통해서 수많은 곡들이 새로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 11월 2일 비틀즈의 마지막 신곡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후반 존 레논이 직접 작업한 데모곡이 원래 형태였죠. 근데 존 레논이 1980년 사망을 하면서 미공개 곡으로 남아있던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세상에 공개하고자 수많은 멤버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 끝에 결과 이 노래가 얼마 전 나오게 되었죠.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로 멤버들의 목소리를 입혀서 나온 곡입니다. 2023년에서야 완성할 수 있었던 AI 기술. 근데 2009년 당시에 이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매시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노래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비틀즈가 정말 영원히 존재하길 바라는 사람 누군가가 만들어낸 비틀즈의 앨범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평행 우주가 존재해서 그곳에선 지금도 비틀즈가 활동할 수도 있죠. 우리 곁을 떠난 많은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또 다른 지구에선 행복하게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여운 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틀즈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비틀즈의 앨범이 맞는 걸까요? 저는 이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행우주가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가능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메시업인데 이 메시업도 진짜 특이한 게 대부분 메시업을 작업을 하려면 일반 보통 대중들은 그때 당시에도 깨끗한 음원들을 전부 보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걸 갖고 있어도 그걸 건드리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국의 엔지니어들도 이거 원본 음악으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다라고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당연히 비틀즈의 느낌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도 매시업이라는 게 각자가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각자의 노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짜집게 해서 붙여가지고 하나의 노래를 또 만들고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니까 매시업이 맞다면 그러면은 뭐 새로운 노래처럼 들을 수 있다라는 문제인 건데 사실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가능하냐, 그걸 어떻게 다 하냐, 그리고 모두 다 분리도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가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가사가 그럼 왜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이 안 되면 뭐 이것저것 다 때려가고 때려박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거 왜 가사가 이어지냐? 왜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워낙에 가사가 좀 특이한 거긴 한데 비틀즈의 가사는 좀 많이 추상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yesterday에 대한 것도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목적으로 이걸 저작권으로 갖다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팬심에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비틀즈의 최측근인데 그런 부분으로 뭔가 비틀즈를 기억해달라고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우주에 갔다 온 건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리차드 제임스라는 사람이 아예 뭐 자신의 정체를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정도 여러 가지 의문들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이 없어서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노래를 넣고 이거 뒤에다가 그냥 쭉 트랙은 붙여놔 볼게요. 그리고 비틀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같이 좀 어디가 이상하다 어디가 섞여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터넷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